해보고 싶은 게 들어가요. 오, 언니 피시려고. 아, 저기 피코님 뭐 네. 그게 저기 자켓이 맞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. 아. 잠시만요. 이게 머리가 빠질까? 안 빠질까? 머리를 빠지는 게 아니고 그, 아, 약간 얘도 얼굴 빠질 거예요. 이거. 얼굴은 빠져요. 네. 제가 해봐. 얼굴 교체를 해야 하니까 얘도. 이 뒤는 이게 안 되니까. 아하. 그래갖고 이게 궁금했거든요. 피코님 옷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듣긴 해가지고 얘가 과연 될까? 안 될까? 근데 옷이 얘가 어깨가 너무 좁아서 그런가 폼이 안 살던데요. 입혀보면 어쩔 수 없어요.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. 근데 옷만 잘 입고 옷에만 이쁘면은 얘 갖고도 놀고 싶으니까. 많이 크긴 하다. 근데 약간 밀리터리 약간, 스타일에 그런 옷이면 괜찮은데. 이 언니 같이 안경 씌우고. 이 언니 무서운 언니예요. 거의 한 20kg 그냥 들고 뛰어오는 언니라니까요. 이 옷은 약간 커요. 이거 미니멀이거든요 이게. 네, 커서 아마 옷이 들어갈 거고요. 옷은 들어가죠. 네. 다만 태가 안 날 뿐이지. 사이즈가 이거 작으면은 더 힘들어요, 진짜. 선생님, 예. 저거 마르는 동안에 다른 거 색칠하고 싶은데. 어떤 색으로? 아, 닦는 거요? 지금 얼굴 빠졌죠.